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기본 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에 입력된 데이터 A2 셀부터 시작해서요. H28 영역에서 강의 평점이 상위 5위 이내이면서 강의 일정이 2025년 이후인 데이터에 이제 특정 필드만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실 건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a31셀에다가 조건은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a31에 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a31셀에다가 음,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위쪽에 동일한 필드명을 사용할 수 없고요. 함수를 사용하는 거라서 임의로 사용자가 만들어 쓰거나 또는 비워두셔도 돼요. 그다음 A32셀에다가요 음 조건을 작성하는데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서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합니다. 앤드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A and 첫 번째 조건은 강의 평점이 상위 5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강의 평점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F3을 클릭하시고요. F3셀의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라지 함수를 통해서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라지 함수 입력하시고 그다음 강의 평점에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하되 음,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할 강의 평점의 영역은 모든 셀에 동일한 값이 비교가 되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다섯 번째라고 5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심표하시고요. 그 다음 음, 강의 일정이 2025년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열함수를 이용해서요. 이열함수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강의 일정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h3을 선택하고요. 그 값이요. 음, 2025년 이후 크거나 같습니까? 2025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라지함수를 통해서 구한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고 연도가 추출한 값이 2025보다 크거나 같다면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할 건데요. 강사명부터 강사명 나이 주소 그다음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강의 평점 강의 일정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추출하고자한 데이터 A34셀을 선택하시고 c t r l V 합니다 이제 조건과 추출할 필드를 작성해 놓으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H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A31부터 A32를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 복사 위치에 오셔서 강사명부터 강의 일정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어, 총 음, 6건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라고 어,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장소에 시간이 좀 되시면 음, 값을 일일이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식을 맞게 작성하셨다면 다음 문제에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인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제목행은 빼고요. A3세부터 시작하셔서 H28까지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주소가 서울이거나 경기이면서, 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겠다.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 그 다음, 음,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주소가 서울이거나 경기이면서, 이면서 그러면 뒤의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네요. 일단 and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면서 뒤쪽에 있는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 그다음 첫 번째 조건 안에서 뭐뭐 이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가 입력이 돼야 되고요. 가로 열고요. 그다음 음, 화면을 제가 살짝 확대를 해볼게요. 네, 그다음 어 주소가 서울 이거나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주소가 있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하시고 D3 셀의 값이요. D3 셀의 값이 D3, D4, D5 주소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F4, F4 눌러서 D열을 고정하신 다음 그 값이 서울 이거나 서울과 같습니까라고 비교하고요. 신표 두 번째, 다시 한번 주소가 있는 서울 D3을 클릭하되 F4, F4 눌러서요, 서울 이거나 또는 경기라는 조건을 줍니다. 5월에 so,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 서울이거나 경기이면서 신표. 두 번째 조건은 강사명의 성이 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사명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김, 김과 같습니까? 라고요.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강사명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B3을 클릭합니다. F4, F4를 두번 눌러서 B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이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서식을 클릭하셔서, 어, 화면을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작게 했고요. 음,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이라고 할 거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음, 서울 또는 경기이거나 또는 강사명의 이름이 김으로 시작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인데요. 어, 현재 기본 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하실 거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의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 그 다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가로, 세로,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하시고, 여백 탭에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페이지의 가로, 세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 서식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인쇄 영역에다가 A2부터 시작하셔서 H28까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어, 페이지에 가셔서 확대 축소 비율에다가 120%를 입력합니다. 120% 확대되어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매 페이지 하단에다가 머리글, 바닥글 편집 머리글, 바닥글 탭을 클릭하셔서 하단이라고 하니까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구역에다가 거서를 갖다 놓고요. 날짜 음, 날짜 삽입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음,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등급, 그 다음 대출 금액, 그 다음에 기간을 이용하여 월 라비백을 양수로 어,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이유로는 등급이 프리미엄 또는 골드이면 5%그 외에는 3%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월상한액을 구하겠다. G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PMT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PMT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대출 상환금을 계산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클릭하신 다음, 안쪽에 인수를 정확하게 아시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에 가셔서 함수 마법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트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 등급이 프리미엄 또는 골드일 때좀 달라지는데, 일단은, 음, 저희가 골드라는 조건에서 5%라고 이자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5%라고 입력을 할 건데요. 음, 네, 연 5%니까 나누기 12라고 입력을 하셔야, 어, 이자율이 들어갈 거고요. 기간은, 음, 2, 3셀의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 현재 가치는 대출 금액이니까 마이너스. 어, 대출금액이 있는 D3을 클릭하시고요. 나머지 미래가치, 그 다음에 월말 올초에 대한 거는 문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본값 두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일단 월납입액이 구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5%라고 음, 연이율을 넣었는데요. 이 연이율은 등급에 따라서 5%가 되기도 하고 3%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5% 연이율에 대해서 IF 만약에요, if, 그 다음, 음, 등급이 프리미엄 또는 골드, 그럼 OR 암수를 이용하셔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등급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 B3을 클릭하시고요. 그 값이 프리미엄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심표두 번째, 등급을 선택하시고, 그 데이터가 골드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신표. 네. 프리미엄 또는 골드이면 5%라고 할 건데요. 5% 아까 입력해 놓은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나누기 12를 또 3%에 나누기 12를 또 하셔야 되니까, 어, 5% 뒤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3%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어, if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음, 프리미엄 또는 골드이면 5%, 나머지는 3%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요. 나누기 12. 연 이율이니까 나누기 12한 결과로 어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등급에 따라서 5%, 3%가 적용된 월 납입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표 1에 등급, 그다음 대출 금액, 그다음 기간. 그리고 아래쪽에 표 4를 이용하여. 표 4는 등급과 그다음 대출 금액에 따라서 어떤 금액의 표시가 되어 있네요.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3부터 표 4를 이용해서 이제 H3부터 H16 영역에 수수료를 계산하,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 수수료는 음, 기본 수수료 더하기 그다음에 등급 및 대출액별 수수료 아래쪽에 표에 가서 등급과 그다음에 대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더해서 표시할 건데요. 일단 기본 수수료는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따로 제공하지 않고요. 이것도 어, if S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H3에 갖다 놓고 기본 수수료부터 구하겠습니다. 기본 수수로 IF S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하나 이상의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첫 번째 true는 조건에 해당한 값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조건을 입력합니다. 어, 기간이 음이 3에 있는 값이요. 24개월 미만이면 24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저희는 만원이라고 할 겁니다. 하나 둘셋넷 심표 그렇지 않다면 보통 if를 사용하면 다시 한번 if를 쓰셔야 되는데 앞에 if s라는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if를 다시 쓰지 않고 조건 로지컬 테스트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은 24개월 이상이면서 24개월 미만은 다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남아 있는 데이터는 24개월 이상만 남아 있고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 다시 대출 기간을 선택하시고요. 48개월 미만입니까? 작다 48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48개월 미만이면 1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15,000원을 입력하시고 심표. 그다음 다시 한번 48개월 이상이면 어, 기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48이라고 입력하시고요. 48개월 이상이면 2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 s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 주시면, 일단 첫 번째, 기본 수수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 수수료를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대출 기간에 따라서 기본 수수료가 계산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등급 및 대출액별 수수료를 구하겠습니다라고 뒤쪽에다가 더하기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가서 표를 참조하셔서 표사의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는 표를 문제 제시된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VLOOKUP. 그 다음 찾을 값은 등급에 따라서 B3에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범위 정한 영역에 가서 첫 번째에서 찾을 거는 등급이고요. 테이블 어레이 우리는 음 등급표 표 4에 A3 A37부터 A37부터 어, D40까지 선택을 합니다. 이 영역에 가서 우리는 프리미엄이면 이제 대출 금액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한 값을 찾아오겠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표사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그 열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대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라고요. D3을 선택. 그 다음, 아래쪽에 가서 등급표의 표사에, B35부터 D35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매체함수에서 찾을 값을 이 영역에 가서 찾는데, 데이터가 0, 그 다음에, 어, 50, 500만원이죠. 500만원. 아, 5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가 되어 있는데, 오름차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표 오름차순일 땐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0부터 500만원까지는 첫 번째 열, 그 다음에 500만원부터 천만원까지는두 번째 열, 천만원 이상은 세 번째 열을 참조할 건데, 우리는 첫 번째 열에서 0부터 500만원의 데이터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열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값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음, 신표 다음 어, VLOOKUP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다. 우리는 음, 프리미엄 골드 MVP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요. 정확하게 일치, 폴스라고 선택하시거나 숫자 0을 입력하시고 무료 컵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 두 번째에 해당한 수수료를 기본 수수료 더하기 등급 및 대출액별 수수료를 구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표 1의 대출 종류와 대출 금액을 이용하여 표이 영역에다가 대출 종류별 순위에 해당하는 대출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에 해당한 값을 표시하겠다. b 3 0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요. 몇 번째로 큰값 라지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건데 조건은 신용 형태에 따라서 음, 신용 형태에 따라서 네, 신용 형태는 어, 대출 종류 뒤에 두 글자를 가지고 구분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대,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고요. R I G H T 그다음 영역은 대출 종류에 가셔서 대출 종류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할 건데 현재 선택한 대출 종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뒤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신용과 같습니까라고 할 건데 신용은 A30, 그다음에 보금은 A31, 담보는 A32. 아, 공통적인 건 A열이구나. F4, F4, F4 눌러서 A열을 고정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에 대한 조건 그러면 어, 라이트 함수를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을까요? 여기까지 대출 형태에 대한 조건을 주셨고 곱하기 두 번째 우리는 몇 번째 큰 값을 구할 건데 대출 금액이 대출 금액이 몇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대출 금액을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대출 금액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다음 심표 이제 대출 형태별 대출 금액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을 구할 첫 번째 해당한 위치는 B29셀에 있습니다. 클릭이 안 되면 위에를 클릭했다가 아래쪽으로 오시면 B29셀이 선택이 되는데, 일 B29, C29, D29 1등, 2등, 3등에 해당한 값은 29행에 있습니다. F4, F4를 눌러서 29행을 고정시키시고 그 다음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신용 형태에 따른 대출 금액의 가장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 큰 값에 해당한 값을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배열 수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음, 네 번째는 표 1에 고객 번호와 대출 1을 이용해서 표 3에다가, 표 3에다가 어, 대출, 대출 구분과 대출 연도별 대출 건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그래서 몇 건이 있는지 개수를 구하겠다. 3 1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카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음, 이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어, 첫 번째 조건은 대출 구분은 대출 구분은 고객 번호의 세 번째 문자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드 함수를 이용하셔서 대출 구분에 가서 고객 번호에 가서 고객번호의 세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올까요? A3부터 시작해서 A26까지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세 번째 가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값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어, 바로 위쪽에 있는 치... 음, G30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G29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되고요. 우리는 G30, H30, I30, 아, F4, F4 를 눌러서 30행은 고정해주시고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연도도 비교 작업이 필요합니다. 연도 이열 함수를 이용해서요. 우리는, 음, 대출 1에 대한 연도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요. 대출 1의 연도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2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그 값이요. 2024년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 F31, F32, F33. 어, F4키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서 F10만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이 두 번째 조건도 가로로 묶어 주시면 좀더 구분하기 편하겠죠. 이열에 대한 조건 가로 닫고요. 그래서 음, 우리 신혼부부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조건 첫 번째 그 다음 연도에 대한 조건 두 번째 이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ount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연도별 그다음에 구분별 어 대출 건수가 몇 건입니다라고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산 아, 어, 네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음, 위쪽에 비고란에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듈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퍼블릭 펑션 fn이라고 입력하시고 비고라고 입력합니다. 대출 금액 그다음 등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먼저 선언 작업을 하셨고요 f n 비고는 대출금액과 등급을 인수로 받아서 비고를 계산하는 함수이다. 비고는 대출금액이 라고, if, 만약에요. 대출금액이, 어, 천만원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천만원에 해당한 숫자, 0,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일곱 개의 0을 입력하시고요 그러면서, end. A and 등급을 입력하시고요. 등급이 MVP이면, 같습니까? 영어 MVP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d 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음, FN 비고에다가요. FN 비고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모양에 특수문자를 넣겠습니다.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에 나와 있는 모양을 찾는데, 네, 음, 첫 번째 있습니다. 하시고 엔터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어, if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대출 금액이 800만 원 이상입니까? 라고 해서 금액을 800으로 수정하시고 영역개 수가 6개 그리고 등급이 로얄 또는 음, 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엔드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등급이 로아 이라고 입력하시고 또는 OR 등급이 골드 라고 입력합니다 라고 어, OR을 작성하신 수식카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FN 비고에 대해서 FN 비고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특수 문자 모양을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모양을 찾으시고요. 네, 그 다음 엔터. 아, 근데 if 복사하셨던 거에 else라고 수정을 안 했네요. else if.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fn 피고에다가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빈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큰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게 입력이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음, 수식을 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음, 커서를 I 3에 갖다 놓으시고,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비고를 선택하고 대출 금액 그 다음에 등급 선택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조건에 따라서 특수문자 모양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작업 문제 살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액세스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A5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A5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어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그다음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MS SS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용해서 음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가져오실 데이터는 보험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보험 종류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가입 연월일 더블 클릭, 보험 코드 더블 클릭, 보험 종류 더블 클릭, 가입 지점명 더블 클릭, 월 브리백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음, 따로 뭐 조건을 지정하지 않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도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요. 피버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이 피버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가입 지점, 지점명을 선택하고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가입 연월일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음, 보험 종류를 선택하셔서 다시, 어, 연월일 아래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다음 교차는 값에다가는요 보험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월 불이백을 가지고 어,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일단 갖다 놓으시면 합계가 구해질 거예요. 이렇게 레이아웃 배치를 하시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가입 연 월일은 분기로 표시하고, 어, 현재 날짜가 작성된 데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 월과 분기를 해제하고, 음, 아, 분기만 해요. 연을 해제하고 분기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4사분기 하이 데이터만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1사분기와 2사분기와 3사분기에 마이너스를 클릭하셔서 플러스로 바꾸시고 데이터를 감출 수 있고요. 그 다음 월 브리백은 현재 숫자를 갖다 놓으면 합계가 구해지는데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문제 나와 있는 형식은 회계라고 되어 있고요. 베개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어, 통화기호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통화기호 없음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벗테이블 스타일을 어, 디자인에 가셔서 스타일을 음, 연한 녹색에 연한 녹색의 밝게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한 녹색 피벗스타일 밝게 14를 마우스로 클릭. 그다음 피벗테이블 스타일은 행머리글, 열머리글, 줄무늬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열을 하나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신 피벗테이블과 제시된 이미지와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첫 번째 피벗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이 번에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C9부터 H9까지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12의 배수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고요.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을 받는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함수는 수식이니까 등호 입력하시고요. mod 12의 배수만 입력하겠다 라고 하시면요. 12로,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는 12의 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서 c 9세를 선택하고요. 심표 12로 나눴을 때 0이라고 입력하셔서 1 0의 배수 조건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설명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 없구요. 오류 메시지만 나와 있습니다. 어, 1 0의 배수가 아닌 데이터를 입력하면 빨간색 중지 버튼, 중지 스타일을 표시할 거구요. 제목에다가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할 거구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할 거고, 오류 메시지에다가는 12의 배수만 입력하세요라고 작성하시고, 입력하세요라고 작성하시고, 마침표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월 라비백에 대한 계산식을 연결하는데요. 등호 입력하셔서 월 라비백 b 5셀을 클릭하고 엔터 눌러서 수식을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C10부터 h 1 어, 16 영역에다가 이자율과 대출 기간에 따른 월 라비백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라비백에 대한 계산식을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연결해 놓으셔도 되고요. B9부터 H16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행은요 기간이니까요. 기간은 대출 기간, 열은요 이자율이니까 B2셀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면 행과 열에 값을 대입해서 기간과 이자율에 대입해서 어, 월 나비백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다음 지시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시오. 첫 번째 문제는요. 어, 아래쪽에 있는 전동 칫솔 요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마우스른쭉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현재 전동 칫솔을 빼겠다라고 하면 어 제품명부터 신용카드가 있는 면도기까지만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A2부터 D7까지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그다음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어, 가로, 세로 다 있네요. 가로, 세로 한 번씩 클릭하셔서 표시해 놓으시고요. 차트 제목 첫 번째, 제품별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제, 제품별 매출 현황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축제목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로쪽에 어, 제목은 제품명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세로 쪽에 있는 제품명은 음, 로 쓰기로 대 글자가 되어 있죠. 그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에 가셔서 오른쪽에 텍 오른쪽에 텍스 방향에서요. 방향을 세로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로축의 기본 단위는 그림과 같이 지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의 어, 기본 단위. 그럼 가로축의 기본 단위는 현재 어, 20만, 40만, 6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봤을 때 30만, 60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선택하시고 가로축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값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축 옵션에 가셔서 기본이 20만 단위가 아니라 30만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30만으로 수정하시면 30만, 60만, 90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가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옵션에 가셔서 현재 값을 거꾸로 표시하래요. 값이 거꾸로 표시될 수 있도록 값을 거꾸로 표시하면 오른쪽으로 이제 값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 음, 지역 상품권 계열에만, 지역 상품권 계열은 푸른색 계열입니다.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시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범례 대해서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강한 효과의 녹색 강조 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테두리 색깔에 대해서 윤곽선에 대해서. 음, 표준색의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녹색 클릭하시면 바깥쪽에 클릭하셨을 때 차트에 대한 어, 테두리 색깔이 녹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 지정하는 문제 차트 작업하셨고 제시된 이미지와 실습한 내용 화면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었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매크로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시고 도형에 연결할 수 있고요. 도형을 먼저 그리시고 매크로를 같이 기록해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매크로 하나를 기록하고 도형에다 연결을 해 볼까요? 매크로를 먼저 기록하겠다라고 하시면 비어 있는 셀 아무데나 하나를 먼저 클릭합니다. 미리 범위 지정하시면 안 되고요. 비어 있는 셀 클릭 하나 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서식을 적용할 영역은 D3부터 D20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형식 란에다가 주문 수량이 100 이상이면 파랑색으로, 그래서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크거나 같다 100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파랑색으로 숫자를 표시하래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50 이하면 자홍색으로, 그러면 자홍이라는 색깔명을 먼저 넣으시고요. 조건은 50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50이라고 입력하시고, 50 이하이면 앞에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 이미지 하나 넣고요. 어, 모양, 특수문자를 넣고 셀 왼쪽에 표시하고 숫자는 오른쪽에 표시한다. 그럼 특수문자와 숫자 사이에, 어, 공백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십니다. 세미콜론. 그다음 그 다음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하시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숫자 값에 따라서 색깔과 또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으니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매크로,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을 꼭 종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우리는 사각형의 빈면을 선택합니다. 기본 아,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빈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F2에 가셔서 Alt키를 Alt 누른 상태에서 F2부터 G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음 서식 적용이라고 미리 쓰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움직이시면 이렇게 이동 복사가 되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서식 적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두 번째 매크로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일반이라고 입력하시고 아, 서식 해제네요.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범위를 T3부터 T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어,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이미 셀 클릭하셔서 어, 범위 지정을 해제하신 다음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음, 단추 도형 역할 하나 도형을 하나 만들 건데요. 기본 도형에 사각형 뒷면을 클릭하고 F5 영역에다가 F5 영역에다가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G6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를 트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해제를 선택하고 확인. 네, 서식 적용을 클릭하면 서식이 적용이 되는지, 해제를 클릭하면 일반 서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의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판매 등록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판매 등록을 클릭하면 판매 등록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쇼 라고 입력합니다.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 판매 등록을 선택한 다음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코드 보기 가셔서 개체는 유저폼,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음, 첫 번째, CMB 지점 목록에는 서초점부터 송파점까지 데이터를 입력하네요. 그럼 CMB 지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직접 입력하는 거니까 Add Item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서초점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서초점 대신에 두 번째는 사당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세 번째는 반포점이라고 입력하시고 네 번째는 송파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 다시 어 CMB 제품명은 명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IO부터 아이 심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어, 폼을 띄웠을 때 각각의 콤보 상자에 두 개의 어, 데이터가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셨고 세 번째 종료를 먼저 할까요? 위쪽에서 종료를 클릭하면 음, 폼을 종료한 후에 폼을 먼저 종료하라고 하니까 언로드 미를 먼저 입력하시고 A1 셀의 글꼴을 바탕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1 셀의 폰트 점 네임을 우리는 바탕체로 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등록단추를 클릭하면, 등록단추, CMD 등록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를 추가할 건데, 기준을 A2셀로 잡으시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이고요. 두 2개이고, 두 새롭게 이제 3행위부터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하나,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어, i를 입력하시고, i는 range, 어, a, e 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2라고 구해주고요. 3행에 입력될 수 있도록 더하기 하시고요. 셀즈 i, 어, 첫 번째 a열에다가는 지점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cmb 지점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점 밸류라고 하셔도 되고, 점 밸류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음, 두 번째 제품명, 아이컴마 두 번째 이 비열에다가는 우리는 제품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cmb 제품명이라고 수정하시고, 세 번째는 판매 수량입니다. 판매 수량은, 음, txt 판매 수량이라고 수정해주시고 네 번째는 판매 금액입니다. 판매 금액은 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 네 번째, 아, 세 번째와 네 번째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 txt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음, 큰 따옴표 닫고, 포맷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까지만 있으면 됐었네요 마지막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서 화면에서 현재 (4개) 판매 금액까지 입력하는 거고 판매 금액은 현재 지점 (cmb) 지점 (cmb) 제품명 판매 수량 그다음에 판매 금액 값들을 받아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음, 네, 문제가 포맷 함수 정도 쓰는 것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에 판매 등록을 클릭하면 판매 등록 폼이 나오는가 CMB 지점에 소초전부터 우리 송파전까지 표시가 되는가 그 다음에 제품명에는 현재 어, 전기밥솥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매 수량 임의로 입력하시고 금액도 임의로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 누르시면요 네 여러분이 선택한 데이터가 입력한 데이터가 어, 엑셀 시트에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종료 버튼 누르시면 A1셀의 글꼴이 바탕 틀로 바뀌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된것 같죠 네. 여기까지 이제 기타 작업 다시 3번의 프로시저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